좋아요, 구독. 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또 섹터의 동향들,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쪽들을 한번 세심 있게 세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반도체, 삼성전자, 와 반도체 안 돼. 그러면서 이때쯤부터 이렇게 이제 갔다가 여기서 꺾이는 요쯤부터 예, 모건 스탠리의 그런 얘기 있죠. 윈터 이즈 또 커밍, 예, 윈터 이즈 커밍 어게인, 윈터 이즈 루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시간을 딱 꺾다 보니까 불안해요. 모건 스탠리가 그 얘기 딱 나온 다음에 반도체 쪽은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물론 그때 이렇게 빠지다가 윈터 이즈 커밍 나오고 돌렸습니다. 6개월 정도 다시 돌렸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모건 스탠리가 그래도 맞췄네 라고 하면서 저희 상당히 좀 우울했던 경우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니냐, 결국엔 맞췄다. 제들이 예고하면 맞는다 라고 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윈터 이즈 커밍이 오려고 하게 되면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시장 점유율 가장 낮은 쪽이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 뚜껑을 딱 발표해봤더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일단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무슨 윈터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여전히 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실적 예상 대비 다 좋았고, 거기다가 예상치 대비해서 내년에 대한 분위기까지도 여전히 가이던스를 다 높이는 가운데, 얘기했던 HBM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지금 공급 과잉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전혀 뭐 귀뚜구리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쇼쳤나 봐요. 네, 쇼쳐놓고 거기다가 반도체 빠져라 빠져라 기도하다가 그런 리포트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 그런 쪽으로 나설 때 실적은 또 그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향들도 직격탄이다 보니까 나오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HBM3가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되게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그냥 DRAM 쪽으로 생산 능력을 전환시키자. 그러면 DRAM 쪽에서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가격이 하락하는, 그래서 본격적인 겨울이 온다 라는 쪽에 대한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마이크론 텔레코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 내년 것까지 HBM 다 부킹 아웃 됐다, 내년 것까지 다 나가기로 돼 있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주문자랑 협약을 맺고 그냥 다 들어간다. 이게 왜 쇼티지가, 아니 이게 왜 공급 과잉이 나오겠습니까? 다 협약된 일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쪽에서 그거 좀 예약된 거 말고 다른 것 좀 줄 거 없네요? 우리 다 나가기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공급 과잉입니까? 예, 쇼티지가 나면 아직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이런 쪽에서 반박하는 쪽,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반대인가 봐요. 예,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윈터 이즈 커밍, 골드만삭스에는 니네 해도 너무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둘이 격돌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HBM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3% 쇼티지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실적만 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얘기한 것만 본다, 골드만삭스가 맞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MS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래 자꾸요. 예, 모건 스탠리 입장 쪽에서는 네, 일단 지금 그러면 다 좋다, 그럼 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나 그리고 또 고정거래 가격, 그리고 또 IT 수요,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IT 수요 아직 안 살아났는데 DRAM은 그걸 반영하겠느냐, 아직 반영해서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게 진정한 DRAM 사이클의 상승이 맞겠느냐, 피크아웃되고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키 핵심은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주식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것도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얘가 맞네 제가 맞네, 아이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틀렸네 맞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DRAM 가격, 일단 고정거래 가격 중심으로, 그러니까 판매자와 그리고 구매자 사이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가격들이 협의된 게 일단 마찬가지로 8, 9월 달 때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 9월 말 때 또 10월 때 가는 수치가 이제 꺾여 내려가는지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출 동향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DRAM 수출은 7월 달이 고점입니다. 2조 7천억 달러 그 고점으로 2조 5천억 그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인데, 이걸 반영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왔다가 터널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는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정점 찍은 분위기고 지금 상황은요, 거기다가 DRAM 가격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고, 게다가 지금 의외로 중국이 복병이 되는 게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리고 또 푸젠지나 메모리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DDR4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에이 그걸 무슨 우린 DDR5가 주력인데 라고 하지만 중국입니다. 이내 전술로 뭐든 또 얘네들 밤새서 만들어 그러면 뭔가 또 뚝딱뚝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DDR4는 벌써 가격들이 꺾이는 게 좀 커지고 DDR5는 약간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중국의 위협들이 얼만큼 더 이제 공급 쪽에서 압박을 가는지도 또 하나의 부담 요인들이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쪽은 일단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낙폭 과대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모멘텀을 좀 보자 라고 했는데 이 돌아가는 모멘텀들이 지금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으로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이제 생각은 그럼 외국인들 다 팔았어? 라고 하는 이제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관점 쪽에서 이 정도 가격대 그래서 약간 여기 이렇게 저항대에서 꺾이는 자리와 그리고 지난번 저점 나왔던 때까지 합하게 되면 일단 7만원대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요. 7만원에서 이 정도까지 본다 한 7만 3천원대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7만 2, 3천원대까지는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만약에 낙폭과대는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럼 이제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그냥 계속 유지가 돼서 확장세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고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는 삼성전자와 다른데?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지만 시장이 안 먹혀주고 같이 움직였다가 요 정도 라인 15만원대를 지켰었죠. 15만원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 얘기 한번 드렸을 겁니다. 네. 15만원대 과거의 월봉상으로 본다. 어딥니까?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 때 가장 중요한 가격들. 즉, 요 때에서, 돌파하고 쫙 갔다가 여기까지 데려온다. 요 전고점 때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때 이탈하게 되면 이건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달도 쫙 밀렸다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요 정도 라인들은 지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들이 여기까지 조정받고 움직이는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제 20만원대 아니면 19만원대 이런 때 부분부터 돌아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에 한 절반 정도쯤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부터 예 그리고 또 비중이 많았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정리를 살짝 하시면서 한 요 정도 한 19만원대 중반대 직전 고점대 들어와 있는 요 자리 쪽에서 지금 또 분위기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요 정도 그리고 또 요렇게 저항대 이렇게 맞아진 요 정도쯤에서 거기까지 빠르게 쭉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쉬었다가 다시 좀 쉴 때, 그럴 때 좀 다시 담고 그러면 이렇게 중기 저항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던 게 여기 지지받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살 기회도 보고 하는 이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일단은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보다도 예, 회복 쪽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좀 비중 관리 하셨다가 다시 흔들릴 때 사자.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반도체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또 시장에서 계속 부각받고 있는 게, 예, 2차전지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바닥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여기까지 뭐, 전기차 안 팔려 그러면서 한때 60만원대 구가했던 주가가 벌써 오래됐죠. 쫙 빠져가지고 30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쳐서 거의 가루가 돼버린. 다짐육도 아니고 가루가 돼버린 이런 상황 쪽에서 여기서 올해 한 3, 4개월 횡보하다가 일단 이제는 끝나겠지 캐즘구가 끝나겠지 하면서 반등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중기 저항권들 요렇게 딱 보시게 되면 42원대 여기가 지금 일단 걸리는 자리죠. 요게 걸리서 안착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시장은 그럴 겁니다. 캐즘은 거의 끝났다. 캐즘 끝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단서가 캐즘이 끝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차를 사는데 부담이 별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이 별로 없다? 라는 얘기는 뭐냐? 가격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금리 때 나왔던 부분보다 많이 이제 월 납입하는 이 월부금이 많이 줄어든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잘 팔리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거 빼고 직접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전기차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대량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북미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나머지 업체들 쪽으로 쇼티지가 아니라
그것도 충분하게 공급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진 배터리 가격에 그러면 좀 적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되준다. 이게 예, 거기다가 내연기관과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차악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다가 저가 이제 예전보다 저가 차량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전기차를 타면서 말이에요. 네, 무슨 운전을 했다가 뒤에서 빵빵, 아우 깜짝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깜빡이 켜고 들어갈까 말까 차 막히는데 아우 나 피곤해.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해결합니다.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예, 테슬라의 완전 자율, 그들은 그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하는데 나오는 거 보시죠. 10월 10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장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죠. 내가 타서 안에서 막 게임도 했다가 뭐 전화도 했다가 뭐어뭐 바창밖도 보고 와 좋은데 근데 차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필요합니다. 저는 나오게 되면은 살것 같아요. 자율주행 제일 먼 무섭긴 하죠.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두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휙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부터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자율주행은 또 하나의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차전지 쪽도 반응을 하겠죠. 그런 쪽에 흐름 보면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개화는 캐즘은 다시 끝나고 변화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그러면은 또몇 가지 말씀드리기면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그래도 뭐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예전에 조목들 이거 사는 거 이것도 뭐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도 이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캐즘이 끝나면서 나오는 쇼티지가 나올 구간, 쇼티지가 나오는 섹터 이거를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구체에 대한 투자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째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모티. 네,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바닥에서 쭉 하고 여기 들어옵니다. 이거 누가 사느냐면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안 사고요. 예, 외국인들이 삽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는 얘기는 뭘 보고 들어올까요? 예, 2차전지 쪽에 쇼트지가 이쪽이 있네. 이런 쪽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에코앤드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전구체 하는 회사죠. 이쪽에서 좀 벌써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직접 고점 때분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 일단 좀 조정받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쪽들은 쇼트지는 전구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응급제가 또 변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는 약간 고개 들고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그런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대조전자 자료 실리콘 응급제의 강자죠. 이런 모습들 또 흐름 받아보면서 다시 슥 돌아오는 모습들, 여기도 쇼트지가 나게 되면 P는 급등합니다. 캐즘이 끝나서 Q가 또 살아나기 시작한다. 올라간 P와 Q가 다 동시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쇼트지가 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 또 하나의 주요 섹터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아이고 에코프로 BM한테 내줬네요. 예, 네가 왕인 줄 알았지? 내가 왕이야. 그리고 다시 올라갔고 지금 18조 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네요. 예, 알테오젠은 또 다시 2위로 내려오고, 그런데 바이오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과거의 우리 바이오가 아니다 라는 쪽에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제형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아유 나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뭐 3시간씩 앉아서 이거 정맥주사를 맞아서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지 마시고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SC 제형, 그러니까 주사 한 방이면 약효 끝,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오는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빅파마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면 내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막 만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들이 복제해서 막 들어올 텐데, 나는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 거의 뭐 무슨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그러면 나는 끝나게 돼서 특허 만료가 되게 되면 나머지와 경쟁하다 보니까 내 수익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거를 그대로 두겠느냐? 안 되겠다. 이 특허를 만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정맥 주사였는데 그거를 한번 맞는 주사 SC 제형 쪽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ADC 약물종합 시스템 쪽 장치 쪽으로 좀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ADC 제형 쪽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흐름들로 만쳐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갈고 닦은 기술들이 빅파마가 원할 정도로 저희가 잘 맞춰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먹혀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여기까지 올라와서 잠깐 조정받지만 이제 지금 이제 알테오젠의 지금 기트루다의 SC 3상이 끝났습니다. 결과 정리해서 조만간 발표를 할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FDA 승인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로열티 얼마 받을래? 네, 그래서 그 나오는 구간들이 유한양행이 나왔던 구간과 비교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 그 당시에 세로는 한번 쫙 나왔다가 크게 안 밀리고 다시 레벨업 되는 것처럼 이번에 또 머크에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만지 좀 올랐다 보니까 새로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때를 이런 포인트가 잡아서 쭉 밀린다. 그때를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것 쪽에서 바이오도 꼭 챙겨야 될 섹터입니다. 지금 성과를 낸 걸 가지고 이제 돈 벌 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약하고 라이센싱 아웃 했던 거나 아니면 이제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부부붐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회사들이 돈 벌면 뭘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돈은 이제 앞으로 한 또 계약 기간 동안에 충분히 돈 들어올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돈이 들어오는 게 무슨 뭐 50억 100억이 아니거든요. 네, 총 받을 금액들이 조 단위거든요. 그게 이제 나눠서 들어온다 그러면 몇천억씩 매년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진심인 쪽들은 이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뭐 CV 찍거나 아니면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저 어떻게 저희 거 좀 할 테니까 좀 돈 좀 지분 좀 드릴 테니까 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거 뭐 CV 할 거 뭐 다 상환해버리고 그냥 자 이제는 보자 우리가 독자적으로 돈도 있으니까 회사를 인수를 할까 기술력 있는 회사를 인수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파이프라인 이거 하는데 여기다 야 적극적으로 밀어버려 돈을 열심히 태워가지고 또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또 하나의 선순환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 업체들도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에 커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지금 최근 들어서 CMO의 강자 쪽으로 나오면서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최근 들어서 무슨 또 아 좀 얘기가 많았었죠. 저거 잘 보니까 구성 항목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요거는 중국 거 포함되고 안 되고 이게 우시바이오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 찌라시성 얘기가 돌다 보니까 주가는 밀리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우시바이오는 상한가 막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해프닝입니다. 지금은 일단 가고 있는 방향들은 여전히 왔다란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또다시 재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전히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계속 가는 길을 쭉쭉쭉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CMO.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다 그동안 투자해놨고 송도에 가게 되면 송도가 아니라 삼바도 같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펼쳐놓은 그 공장 보고 있으면 와 차로 가는데도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일단 준비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물량 받게 되면 나 실적과 함께 레벨업 이런 쪽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부각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ST팜 지금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 높은 거 바이넥스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할 수 있다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이런 고점 쪽에서 약간 또 조정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쪽 종목들 상당히 많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쪽에 또 리가켐 바이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모습 보게 되면 또 고점이에요. 직전 저항대 싹 넘어서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맞아야 될 것 같고 삼천장 제약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 같고 이걸 좀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K-뷰티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뭐 휴젤, 뭐 또 메디톡스, 뭐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는 약간 PDRN이다 보니까 스킨 부스터, 이 피부 재생 쪽이죠. 그런 쪽들이 강한데 그래도 휴젤이나 아니면 또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일단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 맞게 되면은 일단 살은 쭉 빠지는데 살이 쳐집니다. 얼굴도 이렇게 쏙 빠지는데 얼굴이 이렇게 쭉 쳐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걸 보니까 살 빠져 좋은데 얼굴이 많이 늙어 보여. 안 되겠는데? 그러면 뭘 합니까? 일단 올리고 넣고 채우고 필러 뭐 보톡스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아니겠느냐. 솔직히 그런 거 주사 맞고 할 정도면은 이것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 보면서 섹터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거기다가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이 계속 수단되면서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경제사부는 오늘 9월 말일자로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은 제가 혼자서 진행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프로그램
방침과 서울경제TV의 또 멋진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기서 잠정으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잠정 중단 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1년 반, 2년 정도 경제사부를 끌어오면서 참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이 너무 위축돼서 속상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저는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재개가 되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네, 그래도 저희 서울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다음 주 와서 가는 줄 알았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많이 아껴주시고 저희 또 다시 돌아올 때 또 웃으면서 드디어 한국 시장이 3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하고 돌아올 그날까지 다시 한번 많이 계좌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또 소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